네, 잘 보고 있어. 재밌어. 내가 좋아하는 역할엠이잖아. 모두 모두 아이유를 사랑하는. 과거로 날아간다면 너무 너무 불편할 것 같아. 그쵸? 일단은 나는 이미 전파 중독이라서 가지고 이미 노잼사 했을지도 몰라. 견딜 수 없어서. 아 이제 갑자기 얘기하다 흘러나왔는데 여러분들은 과거로 떨어진다면 어떨 것 같아요? 이제 좀 금연대사 말고 진짜 완전 과거 있잖아. 진짜 고려시대 막 이런데 삼국시대 막 이럴 때 미래 예지? 미래 예지를 하려면은 역사 공부를 정말 잘해야 되지 않을까? 나한테는 좀 무리인 것 같아. 이적이지만 그렇습니다. 인류에게 글을 전파하겠습니다. 그거는 좀 더 고생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태정 태세 문단세 잘못했다가 처형당할 수도 있음. 그니까 막 약간 그런 거 있잖아. 가가지고 이제 미래 예언하는데 이미 미래를 알아. 아 이거 시대가 태정 태세 문단세로 이어질 겁니다 막 이렇게 외웠는데 뭐라고? 막 이러면서 막 목 날라갈 수도 있어. 뭐시 막 이러면서. 원래 왕족의 삶이 좀 복잡하잖아요. 아, 내 아들이 잘 이었구나 하고 기뻐할 것 같다고? 그것도 복불복이야. 복불복이야. 전쟁 일어나는 연도 알려준다고? 괜찮겠네. 좀 그런 거 하겠지. 제발 신물물 좀 받아들이시오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온고 지신을 하셔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처형당 한다고 가서 춘수총 했다가 이제 안녕 신석기 시대 가서 아 이건 포크라는 것이다 라고 하면 오 투스쿤 초스게 라고 하지 않을까요? 아 이건 세종대왕님한테 가서 잼민이 언어 쓰면 약간 회의감 들지 않으실까? 아 그럴 수도? 자꾸 못 알아듣지 않을까? 아니 막 이러면서 막 아니 일 헬라 절 헬라 괜히 미래의 지식을 자랑하다 잘못하면 마녀 취급 당해서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랄 듯합니다. 맞아 그 왜 그런 거 있잖아 막 염색체 막 이런 얘기 하잖아. 여자는 XX 염색체고 아닌가? 여자는 갑자기 헷갈리는데? 남자는 XY 염색체입니다. XY부터 일단 모르고 ABCD EFG부터 모르고 진짜 잘 만든 거 인정? 거 인정? ABCD EFG도 모르고 일단은 미래의 지식을 알면 뭐해? 과거에서 써먹지를 못해. 오랑캐의 언어를 쓴다고 한다고?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해. 영어권 사람들 사이에서 통역자라고요? 해봐야 nice to meet you 밖에 모를 것 같은데. And you? 근데 왕을 뱉는 것도 어려울 것 같긴 해요. 그쵸? 진짜 막 애초에 왕궁에 뚝 떨어지는 거 아니면은 황궁에 떨어지는 거 아니면은 완전 서민일 텐데 가서 뭐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이래봤자 들어주지도 않을 것 같은데. 평민은 왕을 못 만나. 그 왜 신문고 이제 만들어졌을 때나 어떻게 좀 그 울리면서 아이고 제발 나 좀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막 이러지. 황궁에 떨어지면 바로 목 날라간다고? 어떻게든 야부리를 잘 털어가지고 입을 잘 털어서 최대한 살아남아야 돼. 신분 없어서 노비행이래. 갑자기 영화 천군이 생각난다. 아 천군 재밌죠. 내용을 말하진 않겠지만 재밌어요. 슬프고 옷 보고도 무슨 재료냐고 죽인다고? 이걸 그렇게 그럼 그래야지. 아 이것이 말입니다.
저기 중국을 넘어 서구로, 서구에 있는 곳을 다녀와서 제가 특별히 얻은 옷입니다. 막 이러면서. 사실 생각은 많은데 아싸라서 아무것도 못함. 아무것도 몰라. 한나라부터 건너온 의 서구가 어디 있느냐. 중국. 아, 옛날엔 풍채가 있는 사람이 미인이었다는데 피냐는 조용히 하세요. 중국 외엔 다 오랑캐라고. 인도 가서 향신료 가져와서 빨면 떼부자라고. 문제는 그 인도 갈 뭔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. 배라던가 인도를 갔다 올 무역을 할 뭔가 썸띵이 필요한데 걸어서 인도까지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야. 걸어서 인도 갔다 오면은 거의 몇 년 지났을 텐데. 나침반도 없어. 나침반은 만들 수는 있겠다. 어디서 자석 같은 거 구해가지고. 자석은 또 어디서 구하나? 동굴에서 구해야 되나? 과거로 가서 방송하자고요? 어떻게 사람들 모아 모아서 해?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좀 약 팔면은 잘할 것 같긴 한데. 사람들 모아다가 IRL을 한다기보다는 약간 그런 거지. 그 뭐냐, 엽전 온양 돈에 감사합니다. 판소리 말고 발라드의 그루브를 가르쳐야지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오늘은 제가 한 곡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에워예. 차라리 금액을 짚어서 온천을 파서 온천 장사하는 게 나을지도. 딱 민박여관 옆에 같이 해서 숙박 장사하는 거지. 어이 거기 나그네 피로 좀 풀고 싶은가. 그 수맥을 어떻게 짚냔 말이지. 과거로 가서 고이고이를 살려봅시다. 고이고이? 고이고이 이제 보내줘. 과거로 가면 피타고라스부터 죽인다. 피타고라스 죽이면은 지금 건축이 이렇게 발달을 못합니다. 예, 건축업 이렇게 발달 못하고. 그 외에도 뭐 비행기 다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어요. 내 건물 아니다야. 대신 수학을 안 해도 된다고? 그때 가도 수학은 하고 있을 것 같은데. 수학자가 피타고라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. 다른 이름으로 이제 되어야겠지. 피타고라스의 법칙이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먼저 가서 선점하면 꼬핀의 법칙이 되겠지? 가서 이제 수학하는 것 좀 보여주면은 좀 애들이 좋아하긴 하겠다. 학자들이.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겠지. 어디 여자가 수학을 해? 으이 막 이러면서 막. 그 시절이라면 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긴 해. 가서 지구, 맞아.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알려주고. 그리고 이제 마녀라고 막 화형당하고. 수학은 아, 우리나라에서 화형은 안 하겠다. 더 어려워지지. 아 그러겠네. 현대에서 이제 내욕하고 있겠네. 꼬핀의 법칙 하면은 도대체 꼬핀이 누구길래 막 이러면서 막. 그냥 과거 시험 보러 가서 관동별곡 쓰고 나오면 영의정 빼박 아니냐고? 어 천재인데? 어 그때는 이제 글 잘 쓰면은 좀 그런 거 있잖아. 어 근데 관동별곡을 몰라. 어 그리고 관동별곡 한자로 써야 돼. 그러다 당파 싸움에 휘말려서 죽으면 어떡해함. 궁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은수정 하나씩 필수로 챙기고 다니고 다녀야 하고 어, 잘 때도 보초 한 다섯 명 정도 세우고 자야 되고. 세종 때 공무원 되면 과로사라고. 난 그때 가서도 과거에서도 노래 부르고 있을 것 같아. 그거 말고 나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. 내가 그거 볼 순 없잖아. 내가 과거 시험을 볼 순 없잖아. 나는 못 봐.